취미로 된 걸 지금 너무 잘 그리셨네. 와,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인, 이거 아시죠? 제가 시, 저 그 시 며칠 전에 뵀었는데. 구독자 좀 많이 늘었어요? 아, 사실은. 네, 엄청 늘었습니다. 대표님 생각하면서 제가 취미로 그리는 것 같아서 꼭 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온 동네를 그냥 흥청지르는 거야. 기다릴 때 있으면 이상해. 견딜만 하십니까? 힘내주시오. 잘 버텨주세요. 저는 저 한 병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고 있다. 또 뒤에 잠깐이 지금 내일 또 어려우시잖아.
산사위원들이 무슨 하시네. 사리자 중소 벤처 우리나라 보면 사업중산 자업중산 공자 중소회차
같은데 그 정도 신고 지금 대충 초안 잡아서 우리가 애들 잡고 근데 너무 길어 지금 뛰고 싶은데 반으로 잘라야 돼.
뒤통수만 보이가 좀 더 있겠네. 아이고. 쪽지 같은 거 같습니다. 쪽지?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저 뒤에 뭐 하지? 아니, 옆에서 많이 해놨죠? 옆에서 많이 대표님 사랑해요. 지치지 말고 닥치고 이제는. 대표님 사랑합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대표님 존경합니다. 당원이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 위에 영원히. 고난과 시련의 시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신분은 제주도 사립상 대표님 군인이 그만하고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대표님도 중단하셨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8일자 그러면 대표님하고 똑같은 거죠. 네. 돌려서 한번 보여,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시죠. 1일 강의로 잘 소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약간 이어가지고 제대로 느끼고 있죠. 됐어, 잠깐만.
왜 그걸 갖다 이거 심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건 뭐 다른 물인가 이렇게 생각해. 메타물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걸 영양소 먹나 그건데 그걸 배려 없이 나보고 염화 미소를 짓고 앉아 있으라는데 그건 쉽지 않아. 우리 지윤님은 알 것 같아. 아, 그래? 또 해야지 염화 시작이 있습니다. 계속 많이 보고
놀라고 저기 있잖아. 이제 따뜻한 물 좀 더. 파란색 그거 이렇게 하셨잖아.
감사합니다. 파란색 하트가 되게 예쁘다고 하는데 꺼졌네. 이동주님은 뭘 그리 열심히 보세요? 아, 조사님, 김성현, 김경근. 뭘 봤나요? 그렇지. 저는 그 거북해서 뭐 어떻게 봐? 연식도 좋지만, 허무나.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투구한테 전화했어. 저 항상 들었는데 정말 덜 때려. 한 25분까지 전화를 해. 짧은 통화가 아니라 25분간 자기가 왜 목줌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설득을 해요. 국회 관계자가 유명한 유튜버나 무슨 그 조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자인데 내가 국힘에 들어가서 큰으로 먹겠다. 뽕겨버리겠다. 이모님, 요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첫 탐사를 봤는데, 그게 이제 첫 탐사에서 윤석열 당시 이 검찰총장을 바로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국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국힘에 들어가지 말고 제3지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몇 달간 뭐 이루잖아요. 입당을 안 하고 그때 이제 이뤘던 이유가 제3지대에 새로운 세력을 모으는 게 정권교체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 그 한 두 달이 오히려 허비된 거였고 들어가야겠다. 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당시 검찰총장이 국힘 지지자를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통화를 25분인가를 통화했는데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아마 더 탐사에 제보를 한 모양이에요.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 내용이 주로 막 내가 석달 안에 당 장악할 수 있다.
뭐, 다 뽀개버린다, 뒤집어 엎는다, 막, 표현이 다 그래요. 국힘이 민주당보다 더 싫다고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전공, 자기는 대통령 데려온 나온 게 아니라 정권교체를 하러 나왔는데, 정권교체를 하려면 결국은 국힘 안에 들어가서 그 세력을 기본으로 먹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런 걸 설득하는 내용. 황당했어요. 정말 굉장히 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새끼 겁나게 많아. 비속어를 그 놈들, 뭐, 그 새끼들. 국회 의원들이 그 이거 다 들을 텐데 정말로 황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표님께 이거 억지로 들었거든요. 심각하게 본 게, 어차피 윤 대통령의 어투나 인식은 많이 알려진 건데, 저렇게까지 호갑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왕적으로.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의 육성이라는 녹취를 좀 하다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뉴스가 생겼다고 알려진 사람이. 그 사람이 강성규 수석이랑 통화했던 동일인이라. 아, 그러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성규. 그 MBC에서 보도한. 강신호 교수가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거 한 거고. 순천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투가 전라도 사투, 전라도 사투. 순천사람이고. 뭐 대략 좀 특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압수수색 다 하겠네? 그죠? 핑계를 대서라도 압수수색 하겠지. 그죠? 가만히 있지. 근데 진짜로 나는. 그걸 본 국힘 의원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 용어 기억나시죠? 거기 국힘 의원들한테 쥐약 먹은 놈들. 아, 쥐약 먹은 놈들. 쥐약 먹은 놈들을 표현 써놨어. 그럼 뭐, 왜 쥐약 먹은 놈들? 어떤 뭐,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좀 약간. 국회도 제정신 아닌다고. 이러면서 비하하면서 쓴 건데. 국힘을 엄청나게 비하해요. 직소리도 못 하고 있지만, 다 쥐약 먹은 것처럼 직소리 못 하고 있거든요. 원래 쥐가 쥐약을 먹으면 쥐약 먹은 쥐 봤어요? 봤죠. 못 봤죠? 발광을 해. 발광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미친. 엄마 막 대고 부르고 막 엉덩이 막 벽에 막 벌집벌집 뛰고 고통스러워. 가슴을 바라보라. 네. 이제 불쌍할 정도로. 지금 윤 대통령이 상당히 중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네. 아니, 나는 국힘 이준석이 얘기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재밌잖아요. 자기는 더 이상 윤핵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다. 누구신지 알아요? 짠하다. 짠하다. 아니 벌써 자기가 91절이라고 지금 진짜 부탁했다 하고 있어. 90일 만에 쫓겨났나? 91일. 3개월 만에 차를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미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 거기에다가 오늘 유승민 전 원내대표까지 한 얘기를 보면 내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대표님한테 무슨 한 얘기가 주게 있을까요? 그래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저쪽은 검찰이 안 건드려도 분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못할 걸요? 무서워서 못할 걸요? 진짜로? 저 무서워서 못해. 공천보다는 그건 틀면 다 나오고 잡혀들어. 그건 뭐 수수의 중간에 몇 분만 틀면 바로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아니 뭐 신앙님인가 그 양반은 저 오늘 그 녹음 공개한다고 대표님 알고는 제 30분 정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어디 대표님은 그렇게 잠을 해버려요.
먹어줘.